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14년째 접어든 무역회사입니다. 주력 상품은 원래 일본의 이와사키 장비를 수입하는 무역회사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유럽제 밥스라는 플랫토 장비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 중국 홍택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이 전시장에 출품한 이 홍택 장비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장비가 인쇄라벨을 2중지, 3중지, 예, 3중지까지 인쇄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콜드폴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수한 방식으로 금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고, 기타 이제 인쇄 속도가 분당 100m까지 나올 수 있는 빠른 스피드로 인쇄를 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지금 현재는 국내의 라벨 장비들이 주로 이제 일본 장비들 위주로 많이 수입이 됐던 게 사실이지만은 요즘은 이제 중국 장비들이 기술력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중국 장비를 수입한 지가 이제 한 6년째 접어들었는데, 소위 요즘 많이 얘기들 하는 가성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잖아요. 근데 중국 장비들이 딱 그 표현에 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성능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가격은 많이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수입 이 루트를 좀 많이 다변화시켜서 국내에 이 품질은 좋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이 중국제 제품을 좀 많이 판매를 해야 되겠다,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